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아무리 압축을 해도요. 글로벌 시장의 뭐 최대 화두, 최대 관심사, 가장 큰 이슈, 뭐 미국의 금리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가늠자 역할을 해줄, 뭔가 이제 뭘 하나 찍어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는 과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시장의 기대대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있었던 금요일 날 이제 늦게 있었던 잭슨 홀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9월에 하겠다라는 걸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는 이제 금리는 무조건 인하하겠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시그널을 좀 얻었다. 시장에 원하는 대로 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준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요약을 좀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금리를 이제 9월 달에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파월 의장 했던 얘기를 하나 추가를 하자면 노동시장의 냉각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도 있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미 연준의 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 또 하나는 이제 고용시장의 안정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죠. 참고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준은 이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 안정 부분은 해결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그날 잭슨 홀 미팅 때도 되게 좀 자화자찬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어떤 배경은 결국은 이 고용시장의 냉각 문제에 대한 해소, 해결,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좀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고용시장 쪽에 무게중심을 파월 의장이 두다 보니까, 과연 이제 B컷이냐, 뭐 A스텝이냐, 즉 50BP냐, 25BP냐 얘기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 그러면 50BP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시장에서 안도할 정도 수준인 25피 정도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역시 또 판단 준 거는 결국은 8월 첫째 주에 나올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4.3%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4.3%를 훨씬 뛰어넘는 예를 들어 4.5% 이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B컷 즉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환호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후반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 있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사실은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환호했던 건 러셀 20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갈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뭐 빅테크 같은 이런 대형주도 뭐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죠. 아무래도 자금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환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들. 당연히 채권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79, 3.8% 아래로 내려왔죠. 1.7%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보겠습니다. 100을 딱 찍었습니다. 턱걸이를 했고요. 0.7%. 사실은 달러 인덱스는 지난번에도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표에서 좀 계속 우하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나 발언이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서도 제가 B컷 즉 50BP냐 25BP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번 잭슨 홀 기조연설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보면은요. 오른쪽에 500에서 5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결국 이제 25BP를 내릴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76%로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475에서 500. 이게 이제 50BP를 내렸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거는 24% 정도.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 9월 FOMC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5P를 인하할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무게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날 좀 먼저 나왔죠. 오후에 나왔으니까요. 저도 그날 클로징 때 말씀을 드렸던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 내용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에다 총재의 발언 내용은 이겁니다. 완화 정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추상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BOJ 우에다 총재의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경제와 물가가 우리의 예측에 맞게 부합한다. 즉 일본의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를 더 인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에다 총재를 두고 매둘기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비둘기, 어떨 때는 매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뭐 실용주의자다, 뭐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에다 총재의 어떤 성향을 평가하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도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의 BOJ 총재를 이제 추천을 했었던 사실상 밀어줬던 거죠.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재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재가 내려온다. 그럼 자기의 이제 뒤를 밀어주는 총리가 이제 그만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이 우에다 총재가 이 매두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매파적인 모습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는 아니다. 나는 원래 매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엔화 가치의 정상화. 그다음에 일본 인플레의 정상화, 이거를 나는 계속해서 추구를 하겠다. 이거를 좀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엔화가 바로 강세로 돌아서서요. 144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3% 가까이 떨어져서 다시 145, 146엔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145엔대 미만으로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일본 국채금리도 올라갔습니다. 보시죠. 0.67% 올라서 0.901%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채권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일본 주식 시장이죠. 니케이 22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발언이 나오고 0.5%가 올랐습니다. 강보합 조금 더 보다도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8월 5일 날,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날 BOJ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동안 굉장히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8%, 12% 이렇게 한 20%가 넘게 단 2, 3일 만에 떨어졌었는데 그때처럼 이제 이 우에다 총재의 발언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 가면서 니케이 지수가 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럼 니케이 지수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주목했던 거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에다 총재가 그날 발언했던 내용 중에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명확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7월 31일 날 BOJ가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우에다 총재가 아니라 우찌다 부총재가 나와서 금리 인상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니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발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일종의 경강부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BOJ도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걸,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금리 이제 내리는 걸로 사실상 이제 확연히 된 거죠. 일본도 왔다 갔다 보다는 이제 금리를 언제든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재확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따진다 보면 엔달러 환율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가파르게는 아니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채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NK 리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NK 리트레이드라는 자금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청산되고 이럴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고 엔화 강세가 확 가지 않을 거라는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